음주운전과 성범죄를 막겠다고 충북교육청이 서약까지 받기로 했는데요. 그런 약속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교사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어젯밤 11시쯤 4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3km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. 당시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.059%. 청주의 한 중학교 도덕 교사였습니다. 건물에 갖고 음주 부서 반을 저기 그 감지대 갖고는 측정한 거죠. 교육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충북 교육청이 모든 교직원들을 상대로 음주운전과 성범죄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. 지난해 적발된 교직원 음주운전은 48건. 1년 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자 발표한 특별 대책이었지만 결국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막지는 못한 겁니다. 학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교사들이고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. 앞서 지난 2일에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학생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학부모에게 살해되는 등 성 관련 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. 청렴을 약속하고서도 끊이지 않는 교육계 비리에 도민들의 시선이 곱질 않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